안녕, 난 뽀로로야. 테리의 캐릭터 대 캐릭터. 안녕 얘들아, 테리야, 잘 지냈어? 오늘은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볼 거야. 이 해리가 단짝 친구 포비와 싸우고 집을 나와버렸어. 그런가 해리가 없어졌어요. 강으로 떠내려간 타이와 로기. 위기 상황에서 두 친구의 티격태격은 멈추지 않는데 누가 좀 도와줘. 뽀로로의 그런가 해리가 없어졌어요와 타이오의 누가 좀 도와줘를 보면서 내가 되고 싶은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번 이야기는 이 해리와 포비의 이야기야.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함께 사는 단짝 친구야.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 어? 자, 또 잡았다. 포비, 넌 많이도 잡았구나.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히네. 난 왜 안 잡히지? 어디? 아휴, 배고파. 아, 많이 있었지? 포비, 이거 같이 먹을래? 고마워. 오, 그걸 다 먹으면 안 돼! 나도 먹으려고 한 건데! 아, 미안. 빵이 너무 작아서 그만. 너무해. 아들 손잡이 여기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그럼 살뚝뚝하냐? 어? 너 장난 아니야? 해리. 아, 맞다! 내가 새로 만든 춤 안 보여줄지 한번 볼래? 아니, 괜찮은데? 야! 포비야, 미안해. 나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건가? 그러고 보니 포비는 힘도 너무 세고 먹기도 많이 먹고 내 노래도 이해 못하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더 이상 포비랑 같이 살기 힘들겠어. 떠나야겠어. 안녕 포비. 이번엔 타이와 로기 이야기를 들어볼까? 두 친구는 신나게 놀다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로기,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그렇게 쉬운 걸 못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봐, 로기다. 해보자 이거지, 얘들아! 어김없지? 이건 어떠냐? 안돼! 너 때문에 빠졌잖아! 네가 피해서 그렇지! 일단 빨리 가서 건져 올리자! 잘 좀 해봐. 아유, 가만히 좀 있어봐. 흔들리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안 돼. 떠내려가고 있잖아. 움직이지 마. 빠질 것 같아. 알았어. 봉봉이잖아. 봉봉!
어쨌든 빨리 가서 루키랑 패티 좀 불러와줘. 아니지, 이럴 땐 에어가 와야지. 아니야, 루키가 와야 해. 에어야. 아, 루키라니까. 무대에서 누굴 데려와야 해? 누가 아무나 불러와. 알았다. 다시 이 해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집을 나온 나 해리는 크롱을 만났어. 그런데 마침 크롱도 뽀로로에게 화가 나 있지 뭐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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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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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뽀로로가 막 화를 냈다고? 뽀로로가 너무했네. 크랑! 크랑! 내 생각엔 크롱 너도 뽀로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크랑! 네가 좋아하는 걸 뽀로로는 싫어하잖아. 크랑! 네가 하고 싶은 걸 뽀로로는 못하게 하고 말이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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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잘 안 맞는 거야. 나도 포비랑 잘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크랑! 우리 둘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때? 크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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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떠나자! 아, 잘 잤다. 뭐? 편지네? 해리가 쓴 거잖아. 호비에게. 우린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네 집을 떠나기로 했어. 내가 없어도 잘 지내. 안녕. 어? 해리! 크롱! 크롱! 해리야! 어, 뽀로로! 혹시 크롱 못 봤어? 나랑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정말? 해리도 집을 나갔어. 해리도? 근절을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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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너랑 있으니까 정말 좋다. 넌 어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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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래? 크랑!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크랑! 대단하긴 뭘! 저기 통통이가 날아오고 있어요. 아, 늦었네. 뽀로로가... 그리고 우리 귀여운 봉봉이! 다이와로기를 구할 수 있을까? 어쩐지 불안한데. 나도! 봉봉 예쁘다. 재밌다. 봉봉! 여기 있었구나. 게리! 어서 가자. 오늘은 다 같이 정비소 가기로 했잖아. 맞다. 그럼 갈까? 네. 저런, 봉봉이 타이와로기의 부탁을 잊어버렸나 봐요.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헤어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응? 근데 속이 왜 이러지? 방귀가 나올 것 같아. 어? 왜 이래? 움직이지 말아줄래? 뭐야 갑자기? 어떡해? 너 때문에 더 멀리 와버렸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제 곧 봉봉이 누구든 불러오겠지. 캐리, 우리 여기 왜 온 거예요? 아픈 곳이 없나 살펴보고 더 튼튼해질 수 있게 정비받으러 온 거야. 다들 왔구나. 주소다.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는 나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그래, 빨리 해봐. 울지 마, 얘들아. 나야. 어쩌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래? 다시 해봐. 새잖아. 귀엽다. 너 혼자니? 외롭겠다.
다행이다. 친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노래 좀 불러봐. 이런 상황이 무슨 노래야. 아무거나 빨리. 알았어.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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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 높이 저 하늘 파란 로기의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새들이 놀라 날아가 버렸어요. 됐어 로기야. 이제 다 갔어. 어떻게 다들 날아가 버린 거지? 나와 크롱이 집을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친구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구나. 괜찮니 통통아? 응, 빨아라. 지난번에 빌린 책 돌려주러 왔어.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해? 해리랑 크롱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어? 나 조금 전에 봤는데. 정말? 어디서 봤어? 저기 산 위에 있던 걸. 산에 왜 갔지? 어? 눈이네?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어서 해리랑 크롱을 찾아야겠어. 많이 오네. 너무 추워. 아들! 크롱! 갑자기 눈을 던지면 어떡해? 놀랐잖아. 괜찮아? 어서 쉴 곳을 찾아야겠어. 어? 저기에 뭐지? 동굴이잖아? 잘됐다. 여기서 쉬었다가 가. 해가 저물어도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여기 너무 깜깜하다. 그치?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죽고 무서워.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해리, 많이 추웠지? 어서 먹어. 와, 역시 보비가 최고야. 그래도 편지까지 써놨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돌아가. 약해지면 안 돼. 노래하자. 자고 노래 아주 성경력이니 사우라의 사 기분 좋아지지? 그럼 같이 하자. 밤새도록 하자. 너 듣는 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서 날 걸더라. 그럼 감기 걸려.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티격태격하는 이 친구들. 아직도 강의에 둥둥 떠 있다니. 점점 사이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심심한데. 맞아. 타요가 있었으면 놀아달라고 할 텐데. 타요라고? 아, 맞다. 자, 봉봉. 이번엔 네 차례야. 안 돼요. 봉봉 갈 데 있어요. 갈 데? 어디? 아무나 부르러 가야 해요. 아무나. 봉봉, 정비받기 싫다고 그렇게 뗐으면 못 써요. 아니에요. 빨리 불러오랬어요. 걱정하지 마, 봉봉. 이리 와. 착하지?
진짜인데. 도대체 봉봉은 언제 오는 거야? 너무 멀리 나와서 그런지 이제 전화도 안 걸려. 큰일이네. 저건 스피드랑 샤인이잖아. 어서 불러보자. 스피드랑 샤인. 타요랑 여기네. 우와, 배를 타고 있잖아. 재밌겠다. 얘들아, 우리도 태워줘. 여길 봤어. 아, 샤인, 우리 좀 구해줘. 뭐라고 하는 거야? 뭘 구해오라는데? 뭐가 필요한데? 잘 안 들리나 봐. 근데 이거 왜 이래? 뒤돌아버렸잖아. 빨리 다시 저쪽을 봐야 해. 로기, 근데 나 또 배 아파. 뭐? 지금은 안 돼. 참아. 도저히 못 참겠어. 가버렸네. 엄청 빠르다. 자기들끼리만 재밌는 거 하고. 맞아, 치사하게. 어느새 아기 차들의 점검이 끝났나 봐요. 수고했어. 아이들이 떼써서 힘들었지? 아니야, 잘 맞춰서 다행이지 뭐. 고마워. 그럼 우린 갈게. 이제 좀 쉴까? 하나 언니! 너희들 잘 놀다 왔니? 네! 그런데 타요랑 로기는?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저희는 같이 안 있었는데. 그래? 날도 어두워지는데. 전화해볼까? 어? 타요한테 전화가 왔었네? 무슨 일이지?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 뭔가 이상한데? 우린 대체 어디까지 떠내려온 걸까? 그러게. 게다가 물살도 점점 세지고 있어. 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어떡해. 방귀! 방귀를 껴봐. 그래. 왜 방귀가 안 나오지? 으이그. 끼지 말랄 때는 잘만 끼더니. 아이, 진짜 안 나와. 야! 다행이다. 로기, 정말 대단했어. 한편 산사태로 동굴에 갇힌 나와크룡. 친구들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보비와 포로로를 다시 만나고 싶어.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린 해리? 이쪽이야? 어떻게 꼼짝도 안 해. 이제 영영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거기야, 집에 가고 싶어. 싶었어, 보비. 나도 해리.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뽀로로랑 포비가 걱정 많이 했어. 마야야, 그럼.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마야야. 걱정했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던 건 미안해. 포비.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찾았어? 크롱 발자국을 보고 알았지? 해리 목소리가 들렸어. 정말? 역시 포비가 최고라니까. 마야야, 오늘 크롱과 해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이제 타요의 마지막 이야기야. 드디어 자동차 친구들이 타요와 로기를 찾아 나섰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래. 페트랑 하트잖아.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해리! 타요랑 로기가 없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뭐? 혹시 타요랑 로기 본 적 없니?
글쎄, 난 못 봤는데. 그래? 다요랑 로기. 맞다! 무서워! 완전히 깜깜해졌잖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만약 혼자였다면 훨씬 무서웠을 거야. 다요, 저기 있잖아. 아깐 미안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는걸. 나도 미안해. 다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분명 누가 구하러 오겠지. 갈라지고 있어! 큰일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네, 괜찮아요. 큰일 날 뻔했어. 봉봉이 늦게라도 말했으니 다행이지.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하는데. 너희들 정말 무서웠지? 네. 그래도 둘이 같이 있어서 버틸만 했어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절대 싸우지 말자. 당연하지. 우린 최고의 단짝이잖아. 자자, 얘들아. 늦었으니 이제 갈까? 네!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야! 모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로 해! 모두 사이좋은 친구! 뽀로로와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모였어요. 나랑 누디가 같은 편이네. 그럼 넌 우리 편이야. 그럼 그럼. 자, 그럼 시작해볼까? 했는데 졌나 보구나. 그럼 이번엔 다 같이 다른 놀이를 해보자. 뽀로로와 친구들은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꼭 로디와 뽀로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자고. 간다. 아니 멈추지. 로디 간다. 역시 로디가 최고야. 샵에 다른 샵! 크랑! 크랑! 이번에는 야구를 하기로 했어요. 이쯤이야! 이건 절대 칠 수 없을 거야! 결국 오늘 시합은 모두 뽀로로와 로디의 팀이 이겼어요. 로디야! 오늘 최고였어! 우린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환상의 짝이야. 이 무난해. 한 번 더 해. 크랑 크랑 크랑. 그럼 어? 이번엔 편을 바꿔보는 건 어때? 맞아, 그게 더 재미있을 거야. 그럴까? 크랑 크랑 크랑. 아야야. 로디야, 이번엔 나랑 같은 편 하자. 응? 안 돼. 로디 나랑 같은 편 해야 해. 아야야. 그런 게 어딨어. 편을 바꾸기로 했잖아. 그래도 로디는 안 돼. 다른 친구들이랑 바꾸라고. 그럼. 로디.
로디야, 응?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응, 좋아. 아니, 로디 너까지. 나는 집에 갈 거야. 크롱. 얘들아. 어떡해, 애들이랑 크롱이 화났나 봐. 괜찮아, 조금 있으면 금방 풀릴 거야. 괜찮을 거야. 뭐야야, 맞아. 로디도 마찬가지야. 뽀로로가 그렇게 좋을까? 이제 뽀로로랑 로디랑은 절대 안 놀아. 크랑크랑크랑크랑. 크롱, 넌 우리 편이니까 나랑 놀면 돼. 알았지? 크랑. 이런, 에디와 크롱이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어느새 해가 졌어요. 크롱 나왔어. 크롱 나왔다니까. 크롱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크롱 로봇이 고장났잖아. 너 이제 말도 안 하겠다 이거지? 마음대로 해. 나도 너랑 안 놀아. 이런, 뽀로로와 크롱의 사이가 안 좋아졌네요. 로디가 에딘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다리가 왜 이러지? 에디에게 봐달라고 해야겠다. 분해. 이제 다시는 뽀로로랑 로디랑 안 놀 거야. 어? 누구지? 에디, 안녕. 로디구만. 에디, 내 다리. 여긴 왜 왔어? 나랑 같은 편도 아니잖아. 에디, 그게 무슨 말이야? 뽀로로하고나 놓으시지. 에디. 결국 에디와 로디도 사이가 나빠져 버렸네요. 아침이 됐어요. 어? 크롱이 없네? 상관없어. 이제 크롱이랑 안 놀 거니까. 그나저나 고장난 로봇은 어쩌지? 아! 에디한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어? 로디! 여기서 뭐해? 아, 뽀로로, 그게 에디가 문을 안 열어줘. 그래? 왜 그러지? 문이 잠겨 있네. 에디! 에디! 그리고 아파라. 무슨 일이야, 뽀로로? 그게 로봇이 고장 나서. 하, 넌 우리 편도 아니잖아. 다른 친구한테 고쳐 달라고 해. 뭐라고? 어? 크롱! 크롱! 아하, 너희 둘이서만 놀겠다 이거지? 시합에서 좀 진 것 가지고 삐치기는. 뭐라고? 너희가 먼저 치사하게 굴었잖아. 크랑크랑 크랑크랑. 치사하게 뭐가 치사해? 너희가 못한 거잖아. 그럼 잘하는 너희끼리 놀아. 우린 우리끼리 놀 테니까. 그래? 나도 너희랑 안 놀아. 그러시던지. 로디야, 가자. 뽀로로와 로디, 에디와 크롱이 놀이터에서도 따로 놀고 있네요. 쟤네들 정말 화해를 안 할 건가 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어? 어, 저기! 통통이다! 얘들아! 어서와, 통통아. 안녕? 다들 잘 있었어? 어? 근데 쟤들은 왜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시합할 때 편을 나눴는데 그 다음부터 저렇게 따로 놀고 있어. 그래? 친구들을 화해시킬 방법이 없을까? 아! 소풍을 가보면 어떨까? 다 같이 놀다 보면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소풍이라고? 그래! 같이 가서 시원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 재밌겠다! 그렇게 뽀로로와 친구들은 다 같이 소풍을 가게 됐어요. 어, 로디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다리가 좀 이상한데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구나.
다리가 고장 났나 보네.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로디야, 응? 너도 나랑 같은 편인 게 좋지? 응, 좋아. 내가 로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얘들아, 어서 가자. 어? 어? 그런데 크롱,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크롱, 크롱, 크롱. 아, 맛있는 걸 잔뜩 쌓았다고? 기대되는데. 크롱의 짐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 로봇이 고장났잖아! 아니지, 크롱 짐이 무겁든 말든 내가 알 게 뭐야? 얘들아, 우리 여기서 간식 먹고 갈까? 크롱, 크롱, 크롱! 그래, 좋아! 고쳐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에디. 어? 너디? 응? 그럼, 그럼. 고맙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그래, 너희들 이제 다 좋아해. 우린 모두 친구잖아. 그래. 뽀로로, 구해줘서 고마워. 어, 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잘됐다. 자, 그럼 즐거운 간식 시간입니다. 그래요. 보롱포롱 마을의 친구들은 모두 사이좋은 친구예요. 뽀로로, 크롱, 싸우지 마. 보롱포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부릉부릉. 뭐야야. 어? 크랑크랑. 뭐? 너도 해보고 싶다고? 크랑, 크랑. 에이, 안 돼. 고장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어? 어? 크롱, 뭐 하는 거야? 크랑. 어? 크롱. 크롱이 블록성을 그리고 있군요. 크롱, 이거 가지고 놀래. 크롱, 어, 크롱, 크롱. 뭐, 싫으면 말고. 아하!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알았어! 크롱? 재밌는데? 한 번 더 해볼까? 미안해, 크롱. 크롱!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으이구, 또 싸우는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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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야야! 실수란 말이야! 크롱! 그만 싸우고 우리 루피네 집에 가자.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잖아. 어? 과자? 자, 맛있는 과자가 나왔습니다. 크롱, 역시 루피야. 맛있다. 크롱.
다 먹었네. 맛있다. 미안, 남긴 건 줄 알았지. 빨리야! 크롱! 크롱이 화가 많이 났나 봐. 맞아, 맞아. 나라도 화났을 것 같아. 그런가? 뽀로로는 크롱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크롱! 화장실에 있나? 크롱! 아직도 화났나 보네. 크롱! 이렇게 하면 크롱 화가 풀리겠지? 크롱! 재밌지? 아깐 내가 미안. 재미없었어? 크롱! 어디 가는 거야? 크롱! 보비 크롱! 보비네 집에 가서 잔다고? 크롱 크롱! 미안해 크롱! 놀래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사과까지 했는데... 맘대로 하라고! 크롱은 뽀로로에게 화가 나 포비네 집으로 갔어요.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무슨 일이야? 크롱 크롱! 우리 집에서 자겠다고? 크롱! 아직도 뽀로로한테 화난 거야? 크롱! 크롱! 그러지 말고 뽀로로랑 화해하는 게 어때? 그래! 크롱 크롱!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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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그래도 내일은 뽀로로랑 화해해야 돼. 크롱 크롱 크롱. 계속 여기서 산다고? 크롱.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늦잠 잤네. 아직도 자, 크롱. 보빈의 집에서 잔다고 했지. 크롱은 뭐라고 있을까? 흥! 알 게 뭐야! 뽀로로! 크롱! 안녕, 뽀로로. 안녕. 자, 과자 가져왔어. 근데 크롱은 어디 갔어? 정말? 안 보이네? 어제 장난 좀 쳤다고 포비네로 가버렸어. 과자 때문에 싸우길래 둘이 먹으라고 갖고 온 건데. 뽀로로, 크롱하고 화해해. 내가 왜? 혼자 있으니까 좋기만 한데? 과자! 우와, 맛있겠다. 혼자 다 먹어야지. 고마워, 루피. 뽀로로는 정말 괜찮은 걸까? 패티, 이리 와봐. 같이 가. 어떤지 한번 볼까? 크롱. 역시 좀 전엔 뽀로로가 괜찮은 척 한 거였어. 그러게, 크롱이 없어서 힘이 없나 봐. 크롱한테 가는 거겠지? 그럴 거야, 다행이다.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우리들은 친구. 아, 이게 아닌데. 슈퍼 영웅 놀이 하자고? 크롱 크롱. 오, 그거 재밌겠는데? 그래, 좋아. 나는 슈퍼 영웅이 어울리는데. 그럼 시작해 볼까? 크롱. 좋아. 우와, 악당한테 잡혔어요. 아유, 무서워. 저 좀 구해주세요, 제발. 크롱. 해.
해리, 이럴 때 노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알았다고. 이번엔 내가 해볼게. 덤벼라 슈퍼 영웅 크롱. 크롱. 보비, 그게 뭐야?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 악당이 되는 것도 쉽지 않네. 자, 덤벼라 슈퍼 크롱. 크롱 크롱. 으흐, 슈퍼 레이저다. 크롱. 잠깐 잠깐. 악당은 더 무섭게 생겨야 하는데. 기다려봐. 짜잔. 크롱. 어때? 진짜 악당 같지?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뽀로로는 크롱을 만나러 보비네 집으로 갔어요. 나 없이도 재밌게 노네. 치. 뽀로로! 여기 있었구나. 우리 썰매 경주 할래? 썰매 경주? 그런데 크롱은 어디 있어? 그게... 크롱? 없어도 돼. 혼자 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들고 있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언덕에서 봐. 크롱, 크롱. 그만하자고. 크롱, 왜 그래? 방금 전까지 그렇게 웃더니. 혹시 뽀로로 생각이 나서 그래? 크롱! 얘들아! 크롱, 뽀로로 안 왔어? 크롱, 크롱. 이상한데? 크롱이 없어서 그런지 뽀로로가 힘이 없어 보였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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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크롱! 뭐야, 크롱? 뽀로로가 크롱의 그림을 멋지게 완성해 놓았네요. 뭐야, 로봇팔을 쓰자! 크롱! 크롱이 없지. 우리가 이겼지? 크롱이 있었으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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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크롱! 크롱, 크롱! 왜 혼자 탔냐고? 네가 늦게 와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졌단 말이야. 크랑. 크랑. 다시 하자고. 크랑 크랑. 그래 좋아. 좋아. 그럼 출발하자. 크랑 크랑. 그럼 지금이야. 뽀로로와 크롱이 드디어 화해를 했네요.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미안해, 루키야. 뽀로로와 친구들이 보이네요. 오늘은 또 무슨 놀이를 하는지 볼까요? 피해! 피해! 루피가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루피! 뽀로로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받아라. 좋아. 좋아. 크롱, 이게
루피가 열심히 그린 건데 크랑? 이렇게 하면 깨끗해질 거야. 이게 아닌데. 미안해 루피.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건데 뭐.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자, 이제 뭐 할까? 크랑 크랑 미끄럼틀 타자고. 아, 그럼 우리 루피 그네를 밀어주자. 어제 우리가 루피 그림을 망쳤잖아. 크랑 루피, 우리가 그네 밀어줄까? 크랑 정말? 고마워. 자, 간다. 좋아. 어때? 재밌지? 그럼 더 세게. 저런, 루피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루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다시 너희랑 안 놀 거야. 루피가 정말 화난 것 같아. 어떡하지? 뽀로로와 크롱은 루피가 걱정됐어요. 루피 화를 풀어줄 방법이 없을까? 크랑 꽃 그래! 루피는 꽃을 좋아하지. 뽀로로와 크롱은 꽃다발을 들고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루피! 크롱! 무슨 일이야? 아깐 정말 미안했어. 여기 선물이야! 크롱! 향기가 좋네. 청소하고 있었어? 이런 건 우리가 할게. 괜찮은데. 그럼 내가 먼지를 털게. 넌 창문이랑 식탁을 닦아. 그럼. 그럼 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다 됐다.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까? 좋아.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올게. 응, 우린 청소하고 있을게. 크랑크랑. 맛있겠다. 안 돼. 우리 조금만 참자, 크롱. 크롱, 먼저 먹으면 어떡해. 정말. 뭐 그럼 나도 한 입만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다! 크랑크랑! 맛있다! 크랑크랑! 그럼 정말 딱 한 입만 더! 다 먹어버렸잖아! 뽀로로! 크롱! 어떡하지? 크롱! 그래! 크롱! 내가 케이크를 만들게! 그동안 넌 루피가 오지 못하게 시간을 끌어. 크랑. 잘할 수 있지? 크랑. 뭐부터 해야 하지? 크롱은 루피를 찾으러 갔어요. 케이크 정말 기대된다. 크롱! 크롱, 왜 나와 있어? 뭐? 놀이터에 가서 놀자고? 크랑크랑. 난 지금 케이크 먹고 싶은데. 나도. 크랑크랑. 응? 왜 크롱? 크랑크랑. 놀고 나서 먹어야지 케이크가 더 맛있다고. 그건 그래. 크랑크랑. 뽀로로는? 크랑크랑. 응? 집에 갔다고? 크랑! 그래, 가자! 으아, 이게 아닌데! 너무 많잖아! 달걀! 못하겠어! 아니야, 루피를 위해서! 뽀로로는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었지만 실수투성이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제 구워야겠다. 이렇게 놓고, 자, 이 정도면 되려나?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 볼까? 뭐 하고 놀까? 숨바꼭질 어때? 술래 좋아하자. 크랑 크랑 크랑. 크롱이 하겠다고? 크랑 그래. 크롱은 일부러 천천히 숫자를 셌어요. 언제까지 숫자만 세려는 거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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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대체 뭐 하는 거지? 왜 그래, 에디? 크롱이랑 눈이 마주친 것 같아. 그래?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 분명히 날 본 것 같은데. 크롱이 찾지 않자 친구들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그만하고 가자. 나 배고파. 그래, 나도. 그럼 우리 케이크 먹고 다시 놀까? 그래, 그러자. 같이 가. 크롱은 걱정이 되어 친구들보다 먼저 루피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과연 뽀로로는 케이크를 완성했을까요? 이게 무슨 냄새지? 닿잖아! 생크림으로 덮으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뭐야야! 크랑크랑! 친구들이 오고 있다고? 크랑크랑! 걱정하지 마! 케이크 다 만들었어! 크랑크랑? 어? 치우는 걸 깜빡했다. 안 돼! 크롱,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줘. 크롱, 루피가 오기 전에 치워야지. 뽀로로는 재빨리 루피네 집을 정리했어요. 뽀로로는 왔을까? 크롱, 너무 배고파.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크롱, 또 왜? 크랑크랑. 네가 열어준다고? 크랑크랑. 고마워. 크롱, 왜 그래? 이런, 벌써 왔구나. 크롱이 많이 아픈가 봐. 아무래도 깨병 같은 걸. 맞아, 갑자기 이상해. 이럴 땐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 아프면 주사를 맞아야지. 크롱한테 주사를 놔줘야겠어. 크롱! 크롱 괜찮아? 크롱! 다행이네. 들어가자. 뽀로로, 우리 왔어. 어서 와. 안녕. 어서들 와. 빨리 케이크 먹자. 루피가 케이크를 만들었다며? 잠깐만 기다려. 내가 만든 걸 가져올게. 루피야! 케이크 여기 있어. 고마워. 어? 그런데 이건 내가 만든 케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아무리 봐도 루피 케이크인데. 얘들아, 케이크 먹어. 고마워. 나도. 케이크 맛이 이상해. 왜? 이게 왜 이러지? 왜? 왜?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너희들! 미안해, 루카.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또 루피를 화나게 했네요. 눈사람 만들기? 화창한 오후,
뽀로로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시합해볼까? 좋아, 실력을 보여주겠어. 뽀로로와 에디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다리도 만들고 팔도 만들고 그리고 꼬리. 어디 볼까? 이제 얼굴을 만들어야지. 두 눈과 귀여운 입, 그리고 코를 만들면 짜잔! 귀여운 에디 눈사람 완성! 오, 그럼 나도 발을 만들고 발, 고글, 입, 그리고 눈을 붙이면 뽀로로 눈사람 완성이다! 어? 흥! 어? 버비야! 안녕! 에디 뽀로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구나. 어디 좀 볼까? 눈, 코, 입 모두 에디랑 꼭 닮았어. 뭘 이쯤이야. 이번엔 뽀로로 눈사람을 볼까? 우와, 정말 뽀로로랑 닮았다. 대단한데. 그렇지? 그래도 내가 더 잘 만들었지롱. 내가 더 잘 만들었단 말이야. 아니야. 얘들아 그만해. 어?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어? 뽀로로! 네가 이렇게 했지? 어? 저게 뭐야? 와! 내 눈사람! 네가 망가뜨렸지? 너 정말! 뽀로로와 에디는 망가진 눈사람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래도 불안해. 눈사람이 걱정된 뽀로로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누구? 에디! 뽀로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다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망가뜨렸던 거구나. 에디야, 의심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랄랄랄랄라. 어? 뽀로로와 에디는 오해를 풀고 다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